2019년, 소리 없이 강하게 찾아와 우리의 삶에 위협적으로 스며든 코비드-19.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아들, 딸로서 소중한 가족이었을 생명들이 안타까운 마지막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의 자국이 얼굴과 하나가 될 만큼 늘 애써주시는 의료진분들의 진짜 웃음을 우리는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코비드-19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형태는 불과 몇 개월 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 속 모두가 안타까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금, 등교 계약이 연기됨에 따라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등 학생들의 삶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학생들의 달라진 삶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를 통해 직접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온라인 클래스가 어떤지, 그리고 또 며칠 전에 교육부가 5월 계약을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5월 계약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렇게 총 4개의 학년을 제가 오늘 모셔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화로 한번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학생들의 많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온라인 클래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클래스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저희는 대부분 EBS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인터넷 강의 형식으로 수업을 듣고 과제를 제출하면서 선생님들께서 저희가 학생 과정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들이 PPT같이 자료화면 띄워놓고 거기에 목소리 녹음해서 설명하는 형식이 하나 있고, 하나는 실제로 수업하는 걸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올리시는 경우도 있고. 다 저희 학교는 계속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이제 과제를 내거나 어떨 때는 쌍방한 수업을 같이 해요. 네, 저희 학교는 준비하는 화상 채팅 앱을 사용해서 온라인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고, 그밖에도 다른 출석 채팅으로 구글 클래스를 이용해서 선생님들께서 과제를 내주시고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한 뒤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 온라인 클래스의 장단점을 말해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온라인 클래스의 장점은, 이제는 이제 온라인 클래스는 집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집이니까 이제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너무 편해가지고 뭐 집중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저희 학교는 또 특별히 쌍방한 수업일 때는 얼굴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교복을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시간 때마다 교복을 입는 것 번거로울 때가 있어요. 처음에 수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걱정했었는데, 선생님들이 직접 수업도 해주시기 때문에 별다른 불편한 점이나 아쉬운 점도 없고, 오히려 집에서 자습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그 점이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 온라인 클래스의 단점을 꼽자면, 출석 체크형 과제에 관련된 것인데, 과제를 제출하지 못하면 출석 인정이 되지 않는 만큼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고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저에게 다소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침에 아무 준비 없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과 여러 번 강의를 돌려볼 수 있다는 점은 참 좋은 것 같지만, 과제 제출이나 이제 온라인 모드가 생기면 선생님께 양해를 구해야 돼서 그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의견이 좀 중요한 과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바로바로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불편하고, 사실 이 온라인 클래스라는 게 수업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수업을 확실하게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얘기를 하면 한 사람한테만 주목되니까 질문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질문사항이 뭐 아무래도 온라인 클래스가 처음이니까 질문사항이 좀 있을 때 개인적으로 톡을 하는 거니까 그것도 조금 부담스럽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5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으로는 저는 정부와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실 우리나라에 가장 현명하신 분들이 있으신 곳이니까 제 올바른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약을 하더라도 혹시라도 코로나19 관련해서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면
좀 더 발빠르고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도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뭔가 나도 코로나에 걸리면 어쩌지라는 그런 두려움이 좀 있어서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고, 일단 내가 고3이고 특히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능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수능을 보려는 과목을 3학년 때 배워야 하거든. 그런 입장에서 당장 내 공부를다가 수능을 준비하려고 하기에는 사실 온라인 수업이 더 좋기는 해. 근데 내가 아직 안 배운 과목이 있다 보니까 이건 온라인 수업으로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이라 대면 수업의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통하면서 수업하는 것을 빨리 하고 싶어서 계약을 원하긴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무슨 가서 억지할지 학생들 의견은 받지도 않은 것 같고 아무것도 저희들이 모른 채로 간다고 하니까 불안한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3으로서 좀 내신이나 수행평가가 아주 중요해서 대학을 꼭 빨리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그래서 아직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것도 아니라서 한꺼번에 계약하는 것보다 순차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현실적이고 또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2020년 대한민국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든 지금 시기를 보는데 그 힘든 시기에서 이제 많이 고생해 주시는 의료진분들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수능이 11월달에서 12월달로 미뤄졌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좀 아쉬워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공부할 시간 좀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같이 힘내봅시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라서 아직 고등학교라는 곳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교육부와 학교에서도 조금 집에서도 많이 생기부에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학교는 온라인으로 멘토멘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학생들에게 맞는 것을 조금 알려주고 기회를 주는 온라인 클래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아리라던가 체육대회 이런 것도 다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것도 너무 많았고, 그렇게 되면서 조금 사실은 나라나 학교에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맞긴 맞지만 학생들이 조금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배제가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코로나를 잘 예방해서 또 계약했을 때 또 다른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 이제 좋은 모습으로 계약해서 만났으면 좋겠고, 하나 교육부 분들한테 좀 아쉬운 거는 물론 우리 안전 때문이겠지만 여름에 에어컨도 안 틀고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으라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다른 방안이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코로나19랑 관련해서 일하고 계시는 모든 의료진 분들이나 여러 관계자 분들이 힘내주셨으면 존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계약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분들의 힘이 컸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빨리 정확한 예약시 방침을 세워가지고 이에 대해 저희들이 알고 학교를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사실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래서 모두가 또 이렇게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일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나쁘게만 생각하고 참여를 안 하고 이럴 게 아니라 다 같이 좀 노력을 해서 오히려 온라인 클래스라는 걸 좀 더 발전시켜서 또 다른 매체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는 양면성이 따르는 것 같은데요. 좋은 점이 있다면 무조건 나쁜 점도 불편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조금 더 학생들이 좀 더 유익하고 즐거운 클래스가 될 수 있도록 온라인 클래스가 좀 더 정착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빨리 학교에 가서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또 모두 마스크 없이 즐겁고 재미있는 수업을 빨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계시는 의료진분들과 또한 관련 관계자분들 또 봉사자분들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재미있고 의미있는 그런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지금 이 순간에도 무겁고 답답한 방독면을 쓰며 우리를 위해 애써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때로 우리는 집에 있는 시간을 많이 답답하게 생각하고 이 시기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비드19가 시작된 직후 지금까지 의료진분들은 약 3,000시간 넘게 방독면을 쓰며 답답함을 뒤로한 채 우리를 위해 고생해주고 계십니다. 한치 앞도 예견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 우리 곁에는 항상 우리들을 위해 희생해주시는 의료진분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바뀐 일상에 답답함과 불평을 드러내기보다 늘 곁에서 애써주는 의료진분들을 향해 감사함을 깨닫고 소중함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를 위해 일어나주시는 분들을 먼저 생각하고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보다 내가 먼저 실천하자는 생각으로 이 힘든 상황을 모두가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의료진분들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